자,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낮에 뭘 먹기는 그렇고, 해가 떨어지고 선들선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 어둠과 함께 도깨비가 슬슬 나타나 가지고 뭘 먹어 보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심 사천 짜파게티 매콤한 사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홍리장에서 국화빵도 샀고, 아까 김치전도 샀는데. 아까 통리장에서 김치전, 이게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자, 요거는 국화빵입니다, 여러분. 국화빵. 근데 왜 건들건들? 먹어볼까? 어이구, 야, 끓는다, 야. 먼저 김치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통리장에서 만든 거. 맛있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응? 이거라도 먹으면 되지 뭐. 김치전. 통영장에 김치전도 맛있네.
정리장에서 산 국화빵입니다. 국화빵. 아이고, 배불러. 자, 오늘도 늦은 저녁이지만은 맛있게 한 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편히 주무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